아, 그래. 이번에 좀 나았다며. 코로나. 어제 19명, 오늘도 19명. 오늘 10명. 살짝 목 아프거든. 자, 기침도 나와요. 머리도 아프고. 열도 안 난다고? 근데 뭐 오미크론 전에도 뭐 무증상 뭐 그런 게 있었으니까 이번에 막 유치원에서 막 나오잖아요. 어디 어린이집인가? 막 그러면서 초등학교 2학년 뭐 걸리고 어디 뭐 피아노 학원 막 어린이집 보내는 그 거기들은 다 이제 수업한 거지. 이거 한개 이거 하나에 얼마냐고? 이번에 12개 했거든? 12개 했는데 한 11만 원 나왔어. 뭐 얼마냐? 12개 하는데 11만 원. 이거 하나가 그러니까 거의 거진 한 10,000원 많은 거지. 네가 만들어도 되는데. 근데 뭐 오늘부터 이걸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 한달 갑니다. 한 달? 수확실이 있는 데 대전에. 뭐라고? 일단 한달 뒤에 여기 한개 찍어져 있어요. 이거 있잖아 왼쪽 이거 이게 뭔지 알아? 맞아요, 그거. 오! 가방걸이. 어떻게 알았어? 이걸 뭔지 알아, 여기 밑에? 이거요? 공기총. 뭐라고? 가방걸이. 맞죠? 여기 가방이 걸리겠네. 야, 뭐 하지 마! 이거 할아버지 거 아니에요? 하라고 한 거야. 아이씨. 뭔데요? 이거 뭐예요? 이게 뭘것 같아? 벌레 출입구. 어? 네, 이거 핸드폰 충전. 오, 어, 흘렀냐? 야, 핸드폰 튀겨라. 야, 물. 아이고. 알아, 스마. 아, 저 새끼. 야, 빨리 물. 야, 진짜 레알이야? 빨리 핸드폰. 책. 핸드폰. 책. 책. 오, 이거 강수를 걸? 아, 잠깐. 잡았지, 받을 거. 아. 아니, 저도 이럴 줄 몰랐죠. 이런 게나 먼저 하면 맞아요. 어떡해요? 아, 가지가지하네, 진짜, 새끼. 뭐하냐? 빨리 닦아야! 아니, 이거 잘 되네요, 방수. 야, 그 밑에 만들어가게, 양옆에 뜯어지니까. 아, 저 새끼, 진짜. 아니, 오늘 붙인 건데, 이제, 씨. 몰랐다니까요. 어이. 어제 쌤저 17일날 못 와요. 왜? 17일날이 금요일 아닌가? 몰라. 금요일날 못 와요. 왜? 17일 서울 가요. 아.
안에 물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쌤도 거품 먹이죠. 나? 아니 나는 직업병이지 어쩔 수 없이. 아니 요렇게 제가 이렇게 밑에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안에 안까지 들어갔다. 안까지 들어갔다고? 아 들어가 붙이자. 곰팡이 피었구만. 이제 지장사 할게요. 에. 자, 오케이. 뭐? 비지요. 저기. 그래요. 너희들 이제 한 3주 남았나? 그치? 3주밖에 안 남았네. 이번 주 지나면 2주밖에 안 남았네. 빨리 학교 가고 싶다. 너무 지루해. 비지야. 그래요. 봅시다. 이거 지난 시간에 한 거 복습으로 한번 물어볼게. 덥고. 대현, 1번 해봐. 1번 해석해봐. 아, 슛. 예. 대부분의 아이의 대부분의 근본적인 대부분의 대다수의 도덕 그분들은 그냥 생각이다. 이게 생각이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사람이면은 다 특별한 전문성과 가치를. 근데 이제 그 가치가 뭐냐면 이제 가치가 있는 아니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이게 여기 better expense of self. 그게 어떻게 하냐면 심지어 자기 이익을 희생하더라고. 다 맞았죠? 그래 얼추 비슷하게 잘 했구만. 그러면 이거를 문법적으로 그래, 예서. 예서가 이거 문법적으로 좀 설명해봐. 뭐가 주어? 도대체? 더 아이디어. 네 아이디어가 주어. 네. 동사는? 이즈요. 그러면 VS 뭐 된 거야? 도치요. 도치 왜 했다 그랬지? 저기 앞에 저 보호, 형사인 보호. 그쵸. 보어에 의한 도치 라고 했었지. 동준. 네? 여기 탭 뭐라 그랬죠? 접속성. 그냥 접속성? 그 이제 뒤 아이디어가 추상명사 시간이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무슨 접속사? 추상명사 뒤에 이제 무슨 접속사 몰라? 뭐하냐? 찬우야. 네? 이거 무슨 접속사? 모릅니다. 야 앞에 추상명사 나오면 이거 뒤에가 완전하고 추상명사 나오면 무슨 접속사로 얘기했잖아. 문제인 것 같아. 예서 뭐? 동적이요. 동격 접속사라고 했어 안 했어? 생각 없었는데 아닌 것 같아. 뭐라고? 생각 없었는데 아닌 것 같다고? 전 말하자 했는데 예사가 먼저. 아이가 없네. 아이가 없어. 이거 찬우. 네. 여기서 이시 뭐라고 그랬어? 야 만지마. 여기서 이시 뭐라고 그랬어? 메이킷. 그러니까 이시 뭐라고 그랬냐고.
주워. 이게 주워라고? 아니 이게 뭐야? 근데. 그것. 그것? 동준. 네? 여기 뭐라고 그랬어? 목적. 무슨 목적? 어. 너 지난주 금요일날 안 왔지? 네. 영상 올린 거 안 봤지? 어! 목적 보호! 지랄해라, 지랄해라. 목적격. 대은 뭐라 그랬어? 먹혀봐. 가만 먹혀봐. 동준아. 네? 네가 안 왔으면 네. 어떻게 해야 돼? 영상을 봐야 돼. 근데 왜 안 봐? 이거 가목적, 질목적어가 뭐랬지? 예서? 투텔 이하 전부가. 투텔 이하 전부가 질목적어. 여기 투 앞에 포 이거 뭐라 그랬지? 저거 사람의 성 설명해요? 아. 사람의 상태가 그 설명하고 나오는 5분인데. 아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거 뭐라 그래? 투 앞에 포. 그래? 이거 뭐라 그러냐고. 투부 형사에 뭐. 아 저거 어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 그쵸? 네. 어 그래 그거 물어본 거야? 아 그래 형준이 영상 안 본 거 어떻게 할래? 할게요. 언제까지? 내일까지. 내일까지 봐 온다고? 근데 생각이 안 볼 것 같은데. 자, 이거 세 번째 거 봅시다. 자, 세 번째 거 해보자. 자, 뭡니까? 이거 해석하면. 어, 그들은 사용한다. 그들은 사용한다. 어, 열정과 아이디어들을. 자, 그들은 사용한다. 열정 아이디어들을. 어, 여기 to 해서 어떻게 하죠? 엄하기 위해서. 자, 뭐하기 위해서? 어, 사람들을 뭔가 리드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as opposed to. 어, 뭐뭐하는 반대로. 어, 뭐예요, 이거? 유칭? 유칭. 맞아요? 네. 이거 왜 ing죠? 이제, ing, to. 여기 to가 뭐예요? 이 전체 다 물어보는 거야. 여기 to 뭐야? 전치사. be opposed to 라고 했지. 그죠? 어. 어, 이렇게 as, 뭐죠? 접속사. 이 접속사가 뭐 나왔죠? 이거 나왔죠. 이렇게. 어, 그러면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거 뭐가 생략되어 있죠? 주어 플러스 비동사. 이렇게 접속사 PP 나오면 주어 플러스 B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네. 그래서 B opposed to 예요 원래대로.
근데 여기 추가보다 예서가 말한 것처럼 전치사. 전치사 뒤에는 뭐다? 명사. 전치, 명사 앞에라고 했죠? 그래서 명사. 그래서 동명사. 그쵸? 네, 뭐뭐하는 반대로. 자, 뭐를 사용하는 것과는 반대로? 위협과.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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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식체계. 이게 요식체계? 관료체제. 관료체제. 이건 내용과 문제다. 자, 이거 발음 혹시 어떻게 하는지 아는 사람? 뷰로크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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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관료예요. 관료. 관료 체제. 근데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는 것과는 반대로 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문장이 말 전달하고자 하는 말이 뭐예요? 한마디로 위험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그들은 뭘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하는 것 반대니까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위협과 관료 이런 거를 쓰지 않는다. 그러면 관료 체제가 뭐예요? 관료가 뭐죠? 관료가 뭐야? 몰라? 관료? 돈. 돈? 같은데. 돈? 아닌가? 급여. 급여? 관료? 관료 몰라요? 아따, 니들, 씨. 그럼 국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응? 관료는 뭐야? 소위 말하는 그런 관료체제는 딱 그 조직이 딱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 같은 거 있죠. 공무원이나 이렇게 딱 어떤 뭐라 해야 되지? 뭐 정부에서 관료주의가 강하다. 그거는 상하 관계가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그쵸? 되게 경직되어 있는 그런 조직 체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나라랑 그 일본이랑 봤을 때 혹시 일본 알아요?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누가 더 관료주의가 더 강할까? 일본이 훨씬 강해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 뭐야?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는데 지금 뭐야? 잃어버린 30년 소리까지 나오는 거야. 왜? 일본은 지금 성장 동력이 없어요. 빠친코? 오케이? 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는 좀 덜해. 그러니까 일본 어때? 엄청 보수적이야. 그러니까 봐봐, 그 미친놈들 아직도 뭘 인정하네? 우리나라 폭도. 그리고 우리나라 뭐 위안부, 일제강점기, 독일기, 약국, 어? 야스쿠니야? 거기 신사 참배라고. 미친놈들 아니야? 안 그래?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어때? 굉장히 보수적인 애들인 거야. 그러니까 아직까지 사과를 안 하지. 그러니까 어때? 발전이 없어. 일본 애들 엄청 잘 나간 거 알아요? 일본이 옛날에 엄청 잘 나갔다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다고. 알아? 네.
지금은 어때? 평신됐잖아. 뭐? 아니 아직까지 우리나라보다 뭐 GDP나 이런 건 앞서긴 하는데 성장률이 병신이라고. 우리나라 지금 3%대 막 나오잖아. 거기 1% 나올까 말까. 3%가 좋은 거예요. 3%가 1%보다 낫지 병신아. 안 그래? 근데 왜 그렇다고? 경직된 사고 때문에 안 좋아하고 안일하게 하고. 알아? 그래서 너희 혹시 엘빈 토플로 알아? 모르죠. 그 미래학자거든? 돌아가셨어. 근데 그분이 있으면 제3의 물결 그 책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뭐 부의 미래 이런 거 모르죠. 무식한 것들. 미래학자란 말이야. 그 사람이 한 700페이지짜리 책을 썼어. 그게 이제 제3의 물결 다음에 내가 부의 미래 그걸 읽었는데 거기서 한국하고 일본을 딱 해. 일본은 절대 아시아에서 이렇게 강대국이 될 수 없다. 뭐 때문에? 사고 때문에. 옛날에 중국이냐 미국이냐 했잖아. 알아? 중국이 한참 뜰 때는 어떤 말이 있었어? 아 이제 미국은 끝났어. 맞지? 어 중국이 미국 먹을 거야 그랬잖아. 맞지? 뭐냐? 아이 무식한 것들. 아 좀 뉴스 좀 보고 책 좀 읽어야 무식한 것들아. 지랄하지 말고. 그런데 엘빈 토플러가 뭐라 한다? 절대 못 이길걸? 중국이 엄청 떴잖아. 어? 그래서 중국이 인구도 많잖아, 그지? 미국 먹을 수도 있잖아, 맞지?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엘빈 토플러는 안 될걸? 그랬어. 왜 그런지 알아? 사고 방식 때문에. 어때? 중국은? 중국은 어때? 동양 문화권이면서 뭐예요? 공산주의잖아. 맞지? 어. 뭐가 없어? 아이디어 그런 게 없는 거야. 근데 너희들 미국이나 캐나다 수업 가면 어때? 걔네들은 다 크리에이티브 하는 거야. 다 창의적인 걸 하는 거야. 그래서 미국 대학교가 좋은 이유가 뭔지 알아? 미국 공대로 4년제 가잖아?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 회사에서 이 대학에 투자를 해. 그래서 이 대학생들이 뭔가 새로운 걸 개발하잖아. 그럼 그걸 가지고 그 대학생들이 그 회사에 취직을 하는 거야. 야! 지금 뭐야? 지금 전 세계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게 어디야? 미국이잖아.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지금 세계 1위 부모 누구야? 아따, 제 1위 부자가 누구냐고. 그 누구냐, 그 마이크로소프트. 아니, 걔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무식한 거야. 개발. 일론 머스크잖아. 아, 하지 말라고, 선 먹자. 아... 만지지 마! 아, 그 휜다고, 새끼야. 만지지 마.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알아, 몰라. 일론 머스크가 뭐 어떤 회사 갖고 있어? 화성에 꽂혔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테슬라, 그지? 스페이스X, 어? 다치코인, 어? 이 새끼 말 한마디로 비트코인 병신되고 막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 다음에 빌 게이츠, 페이스북, 어? 인스타그램, 유튜브, 다 너희 거 다 미국 거잖아. 안 그래? 맞죠. 어. 그러니까 뭐야? 사고. 관료주의가 그만큼 무서운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절대 미국을 따라갈 수 없다. 왜?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서 안 땅덩어리 개소리하지 마요. 땅덩어리 조그만 싱가포르는 그렇게 어떻게 뛰어나게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모지라. 땅덩어리 이렇게 존만한데. 땅덩어리 문제 아니라고. 사고 방식이라고.
알았어.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안정적인 그런 걸 위해서 하는 그런 거 있잖아. 뭐 공무원이네 뭐네 그런 거. 그런 게 단기적이라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병신. 나라 국가가 병신된. 알았어?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잘못하고 있는 게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관료가 나오면 아 병신이구나 그걸 알아야 한다. Bureaucracy 병신이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희가 국어 모의고사 지문 어 그거 하면서 관료주의 이런 거 나올 거 아니야. 알겠어? 병신이라고. 그래서 지금 부정적인 거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그들이니까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사용하는 것과 반대로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뭐예요 지금? as가 뭐예요? 이거 부사절이죠.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잖아. 부사절은 뭐예요? 병신 쓰레기죠. 2차 정보. 뭐다? 주절. 이게 핵심이다. 그들은 사람들을 뭐 하는데? 통치하고 이끄는데. 어? 뭐를 사용한다? 얘의 반대가 뭐야, 지금? 이거를 사용한다는 거야. 무슨 말 이해돼? 사람들을 이끈다는 거 무슨 말이야? 그래! 그럼 너희가 그래야 돼, 말아야 돼. 너희가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야 될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그, 하는데 뭐? 열정. 그리고 뭐? 아이디어. 알았어? 사람을 이끄는데 열정이 있어야 돼. 그리고, 뭐야? 플렉서블한. 어? 유연한 사고. 창의적인 사고.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반대지. 쉬워. 야, 야 닥쳐. 야, 야, 칼 들이밀고 쉬워. 따라와. 이거야? 아니라. 이해됐어? 이건 어떤 시대? 옛날, 과거 시대. 앞으로, 미래. 알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너희도 앞으로 사회, 이 대한민국 사회 살아갈 때 쉬워, 위에서. 야, 까! 그럼 까야 돼? 네. 군대에서는 그래야지. 군대에서 까면 까야 되는데, 조직에서는, 그러면 조직이 병신 조직이지. 안 그래? 구글 어때, 구글? 구글은 출퇴근 시간이 없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어. 무슨 말인지 알아? 프로젝트 하나 던져줘. 어, 너 언제까지 끝내?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이게 안 좋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안 하면 짧이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들은 또 뭐도 있어? 워라벨도 있는 거야. 예? 워라벨 몰라? 아, 말이 안 통하네, 진짜. 무식해, 이거 진짜. 에이 그런 단어를 안 쓴대요. 뭐라고? 뭐? 에? 뭐라고? 에이 그런 단어를 누가 그런 단어 안 써? 무시가 네가 뉴스를 안 보고 새끼야 그 사니까 그러지 멍청. 워라벨 아는 사람 아무도 없네. 무식한 것들. 워크 라이프 밸런스 몰라? 오 정말 워라벨 모르냐고. 무식. 요새는 어때? 일만 하는 세대가 아니야. 워크랑 뭐랑? 자기 삶. 옛날에는 일, 일, 일 그랬는데 요새는 아니야. 일도 하면서 자기 삶도 즐기는 거. 그런 거를 한다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항상 창의적으로 창의적으로 하려면 뭘 봐야 돼? 그 미래 관련된 거 잘 봐야 돼. 자, 아무튼 요거는 투부정사의 투냐 전치사 투냐, 그쵸? 자, 이거 해봐. 그가 싫어하는 만큼 as much as 뭐뭐 하는 것만큼 많이 as much as 이거가 이제 접속사라고 볼 수 있죠. 자, 여기까지죠. 자, 해봐. 뭐 하는 것만큼 그가 싫어한 거죠. 뭐를? 뭐야? 그 생각. 근데 어떤 생각? 그녀가 도전하는. 그녀가가 아니고 여기 let 나오고 여기 나오죠. let her go. 그치? 이게 OOC죠. 대신 무슨 동사? 사역 동사. 그죠? 자, 그럼 뭐예요? let her go가 뭐예요? let her go 해서 어떻게 해야 돼? 그녀가 그렇지. 아까 말했던 거지. 그녀가 가도록 let이 해서 어떻게 해요? 사역 중에서 let은 제일 약한다고. 허락하다 했죠. 언제 찾아내. 에이, 꼬맹이들. 그러면 다시 뭐야? 그녀가 가도록 허락하는. 그럼 여기서 오브는 뭐예요? 뭐뭐 의야? 아니면 동격일까? 여기서 오브는 뭐다? 동격의 해석도 있어요, 오브가. 왜 안 듣냐? 중요한 건데, 이거. 그래서, 동격이니까 뭐뭐라는. 뭐라는? 그녀를 보내주는 거지. 보내주도록 허락한다. 라는 그 생각. 그죠? 라는 그 생각을 그는 싫어한 것만큼이나 자, 그 다음 뭐예요? 그는 헤이릭. 그는 진짜 혐오했죠. 자, 뭐? 생각. 근데 이것도 뭐라는. 그녀가 이거 taking이죠. taking care of him. 뭐예요? 그를 돌본다. 그녀가 그를 돌본다. 그런데 for the rest of his life. 뭐라고? 휴식을 위해. 씨야, 개웃기네 진짜. 씨. 뭐 동안 아니. 아, 씨야, 야, 이걸 휴식을 위해. 아, 저 새끼 진짜. 휴식하는 동안. 휴식하는 동안. 뭔 개소리야? 이게 무슨 휴식이야, 찐따야. 레스트. 아. 일생 동안. 야, 너 해설 안 봤어? 봤죠. 봤다고? 미시로 해설 안 하고 있어. 뭐라고? 예서야, 네. 이거 했어. 어떻게 해야 돼? 그녀의 남은 여생 동안. 그의 뭐라고? 그녀의 남은 여생 동안. 그의 남은 여생. 그러면 더 레스트. 그러니까 더 레스트 오브. 더 레스트가 무슨 뜻이야? 남은. 뭐라고? 남은. 남은. 나머지.
원래 더 레스트 원하면 나머지잖아, 나머지. 대현아. 그게 이제 나머지. 씨발 휴식이네, 미친 거 아니야? 대현아. 네? 언제 정신차려? 기간 거 봐. 대현아, 그래 안 그래? 휴식은 맞죠, 레스트야. 아니 그냥 레스트 이렇게 나오고 뭐 이렇게 아니면 뭐 테이크 어 레스트 하거나 이렇게 나왔을 때 그거 쉬고 아이씨 더 레스트 5분 있으니까 나머지 이제 알면 되죠. 야 동준. 네? 너 뭐해? 듣고 있어. 그래 무슨 말이야? 그의 인생 나머지 그의 인생의 나머지 그의 인생 여기 포가 뭐라고? 동안이라고 동안 위에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의 남은 일생 동안 그녀가 그를 돌봐준다라는 그 생각을 혐오했다. 자, 예. 그럼 보자. 이건 질문. 이거 왜 아이인지죠? 헤이트는 둘 다 가능하다? 네. 자, 태어났으면 봐봐. 헤이트는 둘 다 가능하다는 것은 헤이트 바로 뒤에 이 목적어 자리에 나올 때 둘 다 가능하다는 거. 네. 얘는 헤이트의 목적어가 아니다. 예. 알았어? 예. 헷갈리지 마. 예. 또 다른 사람. 저거 배팅이랑 레팅이랑 경렬이다? 네. 일단 완전 틀린 말도 아닌데 근데 맞는 말도 아니야. 차네 봐봐. 선생님 봐봐. 자 그리고 저거 경렬이 되려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등이 접수가 나와야 돼. 경렬 이 A랑 B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면 얘가 병렬이다 라고 얘기하려면 AND 이런 게 나와야 돼. 무조건. 오케이? AND나 BUT이나 OR 이런 게 나와야 돼. 그래야 병렬이야. 알았지? 근데 그게 안 나왔잖아. 병렬이라고 할 수 없죠. 문법적으로. 자, 그런데 얘랑 가깝긴 해요. 또 다른 사람. 뭐라고? 5부 뒤에여서 맞아요. 그럼 뭐야 얘들아 여기 5부 있죠? 5부가 전치사죠. 전치사는 뒤에 뭐 나와야 되죠? 명사. 여기가 바로 명사야. 그래서 전명구가 되잖아. 근데 이제 명사니까 당연히 동명사 되죠. 그래서 전치사 뒤에 명사 요건데 그러면 질문 얘는 뭐야 그러면? her는? 소유는 아니고 이번에 배운 건데 왼쪽 오브 뒤에는 응상교 오브 뒤에는 목적 지랄한다 아저씨 이거 예, 너 의미상의 최소 지원에서 나한테 지랄 생쇼로 하는구나. 그렇지, 그렇지. 이거 동명사